한라산 성탄하게 올라왔습니다.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는 좀 밑에는 날이 좋았는데 성탄하고 올라오니까 구름이 잔뜩 껴있네요. 구름 때문에 그러는지. 이쪽은 서귀포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0시부터 입장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좀 껴있네요. 백록담 방향은 구름이 짙게 깔려서 보이질 않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10분 전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진달래 대피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네요. 진달래 대피소입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고요. 구름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걱정입니다. 대단한 걱정입니다. 강사 방향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땅을로 모은 구름이 잔뜩 덮고 있습니다. 한라산 북릉의 모습인데 안개 껴가지고 분명히 보이질 않네요. 이게 다 그리워진 한라산 풍경입니다. 풍경이 쭉 뻗어 내려가지고 삼각산까지 이어집니다. 왕관바위 뒤로 백록산이 있습니다. 여기 설경이 참 멋있죠. 숨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라산의 설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좀 풍나게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풍각봉이고 삼각봉입니다. 삼각봉 대표입니다. 비가 오면은 여기는 완전 폭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 계곡에 골이 싹 파진 겁니다. 깊은 웅덩이가 파져 있고 오늘 산행이 이렇게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관음사지구 야영장입니다. 관음사지구 한방지원센터 앞도 하산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